태화강에서 방류된 연어의 회계 주기와 이동 경로를 분석한 귀중한 연구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태화강 연어는 방류된 지 3년이 지나 가장 많이 회계했고, 기존 학설과 달리 강원도 앞바다까지 누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2019년 이후 태화강에 방류된 연어에는 나이와 출생지를 알 수 있는 이성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. 수정란이 부화할 때 수온을 조절해 이석, 즉 깃속뼈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고유한 무늬를 만든 겁니다. 2021년 태화강산 연어의 경우 줄이 3개에서 2개, 5개 순으로 이어지며 지난해 태화강산 연어는 5개의 줄이 2번 반복됩니다. 이 같은 이성 무늬 분석을 통해 연어의 회기 주기와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첫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. 지난해 10월과 11월 태화강에서 포획된 연어 60마리의 이석을 분석했는데 3년 만에 돌아온 개체가 68.3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어 4세와 2세 개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기존 연어 회기 경로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도 나왔습니다. 그동안 연어는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란 가설만 존재했는데 태화강산 연어가 강원도 앞바다에서 잡히면서 가설이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또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 태화강산 연어가 계속 발견될 경우 향후 재산권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른 강이나 뭐 이런 쪽에서 포획이 되었을 때 우리 연어 태화강 연어다라는 이제 그 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연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. 태화강 생태관은 지속적인 연어 이성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연어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